아우, 방송 켰다. 이게 뒤에 있다 보니까 지금 약간 역광인데, 그렇다고 맨 앞으로 가기도 좀 그래요. 중간에 보조배터리 갖고 와야 되고. 네, 여러분 현장 한번 보여줄까요?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참가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진행 규칙에 관해서 네. 굉장히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본 게임은 현장이 이렇게 돼요. 빨리 먹는 대회로만 정리를 하시면 안 되고요. 밑에 보시면 키프 초성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성이 보일 때까지 어느 정도 드셔야지만 퀴즈를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양은 50% 정도는 라면을 어느 정도 드셔야 먹은 다음에 퀴즈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라면을 절대 버리셔도 안 되고요. 우연찮게 흘려서 나 초성 봤어요 이것도 안 되고요. 네, 어느 정도 드셔야 가능하다는 점 활기하게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행히 매운 라면 아니에요. 진라면이야. 진라면, 진라면 순한 맛. 네. 사실 어린이 대공원 좀 일찍 왔는데 제가 좀 동영상 촬영 좀 더 하느라 이제 켰어요. 여기 어린이 대공원도 나름 역사 유적지예요. 1970년대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그 테마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테마공원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 어디 좀 안에 들어가서 있을까? 이게 너무 햇빛 비치는데? 네. 이거 출전했고요. 네. 이거 출전했고. 네. 그래서 이거를 배에다 붙여야 되겠지? 배에다 붙여야 되겠지? 그 뭐냐, 아는 사람이 나 이거 초대해줘가지고요.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거 빼서. 가슴팍에 붙여야지. 배에다 붙이면 이따 옷 그 찡겨가지고 안 돼요.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걸로. 그리고 네 이런 걸 줬어요. 앞이 뿌옇다. 그게 내 인생이다. 넌 안경에 김설일 때가 제일 이뻐. 아는 사람인데? 똑같은 거, 색깔만 다른 거. 자, 그리고 이번 대회는 이 라운지라는 그 안경 만드는 기업에서 여기서 이제 그 후원을 한 그 대회고요. 그래서 닦는 거 주네요. 그리고 먹을 때는요 지정된 젓가락을 사용할 지정된 젓가락을 사용해서 장갑 끼고 먹어야 된대요. 이 장갑은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간 이러고 먹으라고 하네요. 뭐 어쨌든 제가 최근에 좀 몸살이 와가지고 제가 방송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다님 이따가 3시에 한글날 특집 방송 하던데, 저는 오늘 이 대회를
근데 A조가 생각보다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내가 26번이거든요? 근데 한 주에 30명씩 나가나봐. 네. 이러니까 수술장갑 같잖아. 수술용 장갑. 더운데 이거 벗고 할까? 네, 이거 지정된 젓가락 장갑 끼고 먹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먹어야 되니까. 그 사전 예약 쪽은 아는 사람이 접수받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왔고요. 지금 내가 일부러 맨 뒷줄에 앉았어요. 내가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조금 피하지. 엄삼용님 이런 분 안 나온 것 같고요. 그분이 이 대회를 알 리가 없지. 그냥 그래가지고 한 채팅창은 이 정도만 보자. 좀 뒤로 좀 더 빼야 될까? 근데 여기서 뒤로 더 빼면 햇빛이 더는 안 돼. 더는 빼면 안 돼. 다른 사람들 화면에 안 나오기가 참 그런데. 이게 이 야외 방송의 문제점은 그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런 의도적으로 이렇게 화면에 나와버리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오, 다행히 이 손 감압은 있네요. 네, 여기서 먹을 거고요. 네, 거기서 먹을 거기 때문에 일단 요 뒤에 파란 티 입은 분 왠지 선수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방송 중이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입으니까 덥다. 오늘 이렇게 더울 줄 누가 알았겠어. 나 안에 쿨토시까지 하고 있는데. 원활한 팔의 움직임을 위해서. 여긴 냄새인가? 이거 땀 냄새인가? 이거 쿨토시 안 빨았는데. 이따가 지금 시각이 이제 1시 조금 안 됐거든요? 1시 조금 안 됐는데 그 뭐냐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원래는 1시부터 A조라고 했는데. 네, 그리고 일단 아직 안 끓였어.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아직 안 끓였어. 네, 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안경 쓰고 라면 먹기 대회 A-1조, A-2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네, 저 선수대기실 쪽으로 위치해 주시면 아까 저 아줌마 뭐 이상한 얘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A-1조, A-2조 만약에 A-1조부터 우선은 선수대기실 쪽으로 위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A-2조는 지금 바로 모이기에는 좀 인원이 많기 때문에 A-1조만 먼저 모여주시고요. 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A-2조 아닙니다. A-1조부터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조래요. 1번부터 아마 1번부터 5번까지인가? 그러면 갔다 올게요. 확인 좀 해보고 올게.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A-1조 저희 이제 행사 참여하신 A-1조는 선수 대기실 쪽으로 위치해 주시고요. A-2조는 1시 10분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래요. 내가 26번이어가지고 25번까지가 1조래. 뭐야 왜 나 그 조에 1번이야. 그 되게 동그란 안경을 쓰고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얼굴에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따가 일단은 젓가락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이거 지금 끌어놔야 되겠지? 젓가락? 아 근데 여기 왜 테이프가 묶여있어? 이 부위로 먹어야 되는데 이 부위로 먹어야 되는데 일반인들 많은 건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애기들 유튜브에 나오면 아 그거 댓글 못 달게 되는데. 아 나 안경 나 겹 쓰고 해야 될 텐데. 저 뒤에도 방송하고 있나? 뭐 아프리카 트위치야. 어쨌든 네, 혹시 A-1조 중에 지금 현재 선수단실로 이동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바로 이동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한 1분 또 10초 이내에 만약 이동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누락이 돼서 다른 참가자가 저희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꼭 이 내용 참고해서 이동 부탁드릴게요.
젓가락질 좀 연습을 해놔야 되겠다. 나 젓가락질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되거든? 솔직히 나 이렇게는 못 찍겠어. 그냥 나 내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치는 게 편해요. 내 방식대로 이렇게 치는 게 내 방식대로 이렇게 치는 게 편하고요. 뭐 젓가락질 뭐 정석이 있는 거 아니잖아. 일단은 나는 사전 접수가 된 사람이고요. 아 근데 꼭 그럼 저걸로 해줘야 되나? 그 저작권. 아우, 참고로 저는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아직 점심 식사를 안 했어요. 뭐 라면 기본으로 한 그릇 먹고 그다음에 맥시멈 두 그릇 먹을 텐데 뭐 결승까지. 뭐 다행스럽게 진라면 순한맛 컵라면인 것 같고요.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 분량인 것 같아서 네 이걸로 먹기로 했어요. 그럼 뭐 근데 그 사실 푸파라고 하기엔 양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한 경기에 그 진라면 작은 컵 있죠. 진라면 작은 컵 순한 맛 그거 하나 빨리 먹고 그 뭐냐 컵라면 그 밑바닥에 있는 그 퀴즈 맞히는 거거든요. 초성 퀴즈. 그러니까 먹기만 빠르면 안 돼요. 머릿속에 든 것도 있어야 돼. 네, 저희 너무 많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신청해 주셔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여러분들 전부 다 참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조금 딜레이가 돼서요. 저희 1시 10분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가자가 생각보다 많아졌네요. 부탁드리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자가 생각보다 많아져가지고 저는 A의 2조예요. A-1조에 A-2조에 앞번호여가지고 아마 앞에서 나올 것 같아. 26번인가. 앞줄에 있는 모자가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방송 중인데. 아 나만 방송하는 거 아니네. 저기 방송하는 사람 누구 또 있네. 나만 방송하는 건 아니네. 어쨌든 이 대회 메인으로 내가 방송하는 건 나고요. 송혜교 선글라스 유인나 선글라스 있는데 그건 이따가 내가 써볼 기회 있으면 한번 그 써보는 걸로 할게요. 그렇고요. 또 사람은 짐벌 들고 방송하는 사람 있어. 누구야? 일단 나만 방송하는 건 아니네요. 아 이제 슬슬 라면 냄새가. 사실 저 앞에 매점에도 라면 자판기 있어요. 거기 냄새예요. 그 지금 라면 거기 냄새고. 네, 이제 곧 경기 시작할 거니까요. A조, 1조, 2조 포함해서 타임테이블 앞쪽에 전부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조, 2조 전부 다 포함해서 A조 네, 나가래요. 타임테이블 앞에 배너 앞쪽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 아마 있을 거예요. 갔다 올게요.
그 그늘로 갔군요. 이색대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고 계신데 저희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준비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분이야. 선생님 저 쉽게 먹어봐.
우승자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입니다. 라면을 다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얼만큼 먹어야 되나요? 하는데 이 단어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소 라면 50% 이상을 드셔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정 양해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청성 같은 게 여러 가지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저희 업체에서 준비한 단어를 맞추셔야 통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단어를 외쳤는데 초성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자, 저기서 라면을 다 먹지 않고 초성도 모르는데 여기서 먼저 맞췄는데 틀렸어. 눈치껏 맞추시는 분에서도 우선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치 게임, 속도 게임, 이 모든 것들을 처음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자, 규칙 올라오셨죠? 올라오셔서 손 떼고요. 손 붙이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웬만하면 절대로 사회자가 얘기를 하지 않은 이상 라면을 바라보시거나 라면을 드시거나 안 돼. 다 정면하고세요. 아니면 네, 불편하시겠지만 제 얼굴이라도 봐주시면 돼요. 네, 제가 앞에 열심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절대로 의도적으로 라면을 흘린다던가 아, 나 실수로 이렇게 막 버리고 나서 초성 맞추고 이런 거 안 돼요. 무조건 설득이고 여러분 안경 쓰시잖아요. 이 안경 같은 경우는 꼭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되고 만약에 올라오셔서 안경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테이프를 붙여드려야 되니까 꼭 고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시나요?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안전입니다. 정말 안전입니다. 대기하세요. 여기 전기가 좀 흐르고 있어요. 여기 전기 절대 손 대시면 안 되고 라면이 뜨겁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좀 드셔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급하게 먹겠다고 막 먹은 다음에 혀 데워가지고 갑자기 막 전혀 못 먹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가가지고 저희한테 콜라 달라, 뭐 시원한 물 달라 준비가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라면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면을 먹고 그리고 저쪽에서 입장을 하셔가지고 끝나면 저기서 물을 붓고 비커를 담으신 다음에 퇴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각 조마다 우승하신 분들은 다시 퇴장이 아니라 선수 대기실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매번 진행할 때마다 안내 드릴 테니까 꼭 인지해 주시고요. 준비가 됐으면 이제 경기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A조 입장 부탁드릴게요. A조에 뒤돌아서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조의 입장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자, A조 분들은 원하시는 곳에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시는 곳에. 네, 원하시는 곳에 서주시고. 네. 네, 음향 담당하시는 분은. 자, 자리에 서주세요. 네. 자리. 1조 2조 전부 다 한 번에 입장했습니다. 1조 2조 한 번에 입장했습니다. 1조 2조 한 번에 입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 장이 남기 때문에 두 분은 이쪽에서 같이 진행을 좀 할게요. 네, 저희 이쪽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여기 지금 다섯 분 맞고 저기 네 분 맞고 자, 준비되셨나요? 자, 음악 꺼주시고 살짝만 깔아주시고 자, 음악 줄여주세요. 자, 음악 줄여주세요. 음악 줄여주세요. 자, 모든 참가자분들 안경 착용해주세요. 안경 착용해주시고, 자, 안경 착용 다 해주세요. 네, 안경을 쓰신 분들 크게 안경을 쓰시면 해주셔도 되거든요. 네, 안경 착용해주시고, 자, 정면 바라보세요. 저, 네네, 빠졌어요. 자, 안경 교체 부탁드릴게요. 안경 교체 부탁드릴게요. 네, 안경 교체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불상사가 있어도 저한테 소리를 주고 말씀을 제가 열심히 해드릴게요. 자, 자,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여기 아빠 서신 분 어디? 아, 네, 네, 운명입니다. 네, 앞쪽 서, 서로 대화하면 안 돼요. 대화하면 저 접어 주셔야 돼요. 접어 주셔야 돼요. 네, 젓가락 때 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자, 아무튼 우리 진행하기 전에 이제 물을 따르긴 해야죠. 세트하면 좀 사연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아버님, 왜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여기? 아, 친구가 너 나가보라고 사이트 줘가지고. 가신분은 왔나요, 안 나요? 맞습니다. 본인만 이렇게 살려고 그러고, 가족들한테 다 데려갔어요? 네. 뭐, 안경 몇 년 썼어요? 한 20년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 라면 먹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좀 겪고 싶겠네요. 라면 먹을 때는 안경 벗고 먹어서. 그럼 안보인 채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게 없어서 이렇게 먹는 거죠. 그렇죠. 안 보고 먹는 거죠. 야, 그래서 아버님 근데 인터뷰를 하고 싶으면 되게 긴장하고 계셔가지고 네. 되게 이상한 사람 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네. 아,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아주 여자친구랑 같이. 달콤해라. 더 인터뷰 안 할래요. 여자친구 있으신 거죠? 그러면 안 할게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되게 약간 이제 나이가 조금 어려 보이는, 혹시,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22살. 안경은 얼마나 쓰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그러면 똑같이 안경 먹을 때 불편하시거나 그런 거 있었겠네요? 네. 여기 참가하신 가장 큰 이유? 지루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죄송한데 이거 교과서예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루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맛보기에 이 행사를 지원을 했어요. 그럼 맞아요? 솔직히 말해 100만원 타고 싶어서 왔어요. 네 맞아요. 어디서 이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루한 일상을 탈피하고 싶어서 여기 지원했다 선. 네, 여기서 100만원 타고 싶어서 지원했다 선. 네. 역시 이거 하나 더. 나는 심심해서 지원했다 선. 네. 가장 큰 거 할 거 없어서 지원했다 선. 역시 우리 할 거 없어서 네, 할 거 있어서 인터넷에 있길래 그냥 지원 이후에 라면이 먹고 싶어서 지원했다라고 했는데 그 됐더라고요. 좋아하는 라면이요? 싫어하는 라면이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라면. 네, 진라면 좋아합니다. 라면 대신 안경 쓰시나요? 네, 씁니다. 어떠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먹는데 뭐 불편하다 이건 먹는 거랑 불편한 거랑 상관이 없다. 그냥 잘 먹으면 된다 이거죠. 뭐. 자 심판분들 물 준비 지금 되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지금 안경 착용 중인가요? 안경 착용 중인데 여러분 아빠 인상 아빠한테 인상 되게 나를 되게 이상한 표정으로 보지 말고 아빠한테 자 한 번 더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집에서 심심해서 나왔다 맞아요? 예 네 몇 살이신 거? 18이 안경 얼마 쓰셨어요? 오늘부터 1일이 사귀는 거야? 네, 여러분 이런 드립들을 표정 안 바뀌고 그냥 오늘부터 예의를 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웃겼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더 진지한 거예요? 예. 오늘 안경 한 번도 안 썼어요? 예. 그러면 이런 불편한 거는 겪어본 적이 없겠네요? 예. 왜 나왔어요? 10대의 청춘을 보내고 싶어서. 여기는 혹시 죄송한데 뭐 겪어서 보내오셨나요? 10대의 청춘을 이런 데서 보내고 싶어서? 예. 저랑 인터뷰 싫으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내 참가자분하고 저희가 얘기가 끝났고요. 자, 안경 착용 다 끝나셨나요? 다 끝나셨나요? 자, 다시 한번 교실 설명합니다. 물의 심판분들의 전원 일괄적으로 붓고요. 난리가 된 상태에 한해서 저희가 바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판분들 물 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 바로 일괄적으로 부어주세요. 자 여러분 네 혹시 여기서 뭐 사전 접수하셨는지 아직 접수 완료가 안 되신 분은 꼭 접수 처리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라면 냄새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자 다들 말씀해 주세요. 자 물이 없어요. 지금 물이 없어요. 자 물 채워 주셔야 돼요. 물 채워 주셔야 돼요. 자 물 부어 주시고 자 다 됐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3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3번은 손 올려놓고 손 네 이렇게 손을 받쳐봐 주세요. 네 또 받쳐봐 주시고 네 받쳐주세요. 손 받쳐주세요. 네, 뚜껑 받쳐주시고, 네. 좋아요. 네. 지금, 네.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3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3분 동안 저랑 인터뷰를 간단하게 이거 하고 바로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딱히. 똑같이 이분처럼 먹는데 안경 불편하다는 게 없다, 이거요? 오히려 국물 튀는 거 막아줘서 그냥. 여러분. 저희가 안경을 껴서 라면 먹으면 김소리 때문에 불편할 줄 알았는데, 여기는 국물이 많아져서 되게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경을, 아무 데서 안경을 항상 쓰시나요? 네. 불편하지 않으시고? 네, 저요.
네, 우리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인터뷰를 하는데 네 밖에 안 하셔가지고, 네. 제가 긴장하고 계시나요? 죄송한데, 대회이긴 한데요, 여러분. 즐겁자고 하는 대회예요. 네, 표정을 조금 더 웃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서 조금만 죽여주세요. 내려서 조금만 죽여주시고. 자, 여러분. 1번 중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바삭한 라면이 좋다. 어, 나는 물을 그려가니까 약간 뭐 불라면이 좋다. 어, 자, 나는 그냥 라면이 좋다. 어, 라면이 좋다. 어, 네, 좋아요. 지금, 자, 원래 바삭한 라면 먹으면 지금 몇 번째 먹어야 돼? 2분? 2분이 30분? 네. 3분 딱 뜨서 먹으면 별로 맛 없어요? 아니, 뭐 맛은 있죠. 다들 제가 인터뷰 하고 싶긴 한데 다들 지금 대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저한테 참여도가 되게 낮아요 저한테 여러분. 네, 좀 즐겁게 해야 될까요? 여기 두 분 친구신가요? 누가 먼저 참여가 되어있어요? 제가 먼저 하자. 여기 누구에서 왜 참여했어요? 아, 그럼 둘 다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아,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누구? 없어요. 왜 참여했어요? 심지어 우승을 도와주기. 어, 되게 훈훈한 척하지만 우승, 되게 훈훈한 척하지만 분명히 100만원 상품도 타요 이럴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손가락 나한테 몇 퍼센트 빼줘. 그럴 거잖아. 맞잖아요. 어, 떼내고 얘기할 거잖아. 네. 얼굴이 벌개졌어요. 네, 아직 나는 덜 익었으니까 아직 벌개지면 안 돼요. 네. 네, 안경이 잘 안 맞으신가요? 아, 안경이 너무 불편합니다. 혹시 쓰시는 분인가 안 쓰시는 분인가? 쓰는데 작아요. 근데 혹시 실력 안 되면 반대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 안경이 작다고 제가 장난했는데 안경을 몇 년 정도 쓰셨나요? 10년 쓴 것 같아요. 똑같이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적 있으세요? 그러면 경기 끝나고 우승을 했을 때 한번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이제 올라가죠. 야, 여러분, 자, 음악 꺼주시고요. 음악 줄여주시고 갑니다. 3, 2, 1. 네, 먹어주세요. 자, 먹어주세요. 자, 이제 저어주시고. 마이크. 네, 마이크 한 명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자, 저어주시고. 네, 자, 오! 오! 네, 여기 과자가 아닙니다. 네, 저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자, 자, 최소한 보고 먼저 가주시면 저한테 크게 외쳐주세요. 저요라고 외쳐주셔야 돼요. 네. 와, 오. 흘리면 안 돼요. 흘리면 안 돼요. 흘리면 안 돼요. 그 다시 버티면 더 안 돼요. 더 안 되고요. 네, 오. 오, 네,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아, 네. 오, 오, 지금, 네, 먹고 있습니다. 자, 그냥 먼저 맞추지. 자, 오, 지금, 오, 네. 거의 음료를 드시는 분이 계시죠. 오, 네, 여러분, 나온 스포까지 말아먹겠다. 약간 이런 의식입니다. 자, 가요, 가요. 자, 누가 먼저, 오, 첫 게임입니다. 첫 게임. 자, 가요, 누가. 네, 자, 누가 먼저 맞추셔야 돼요. 자, 맞춰주셔야 돼요. 맞춰주셔야 돼요. 첫 번째 초성 맞춰주셔야 돼요. 자, 자, 힌트는, 오늘 무슨 날일까요? 네, 맞추세요. 자, 맞나요? 우리 한번 버텨볼게요, 볼게요. 자, 자, 훈민씨가 정답인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게임. 정답입니다. 자, 에이셔 우리 우승자는, 네, 몇 번이신가요? 43번입니다. 네, 지금, 저기요. 자, 내려주시고, 음악 들으시고, 왜 이렇게 리듬을 타요? 예, 리듬을 씨 먹어야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맞추는 거 어때요? 기분 좋죠. 몇 살이에요? 15살이요. 15살이요? 5살? 몇 살이요? 몇 시점에 돼요? 16살이요? 아니요. 그래서 저 안경 쓰시나요? 아니요. 어떤 거예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에이저 우승은 저희가 43점 43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이저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안경과 젓가락 이런 것들은 굿즈이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되시고 비커는 음식물을 저희가 버리시고 비커를 담아서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 어, 저희가 치울게요. 저희가 치울게요. 저희가 치우기 때문에 자, 이거 들고 가셔야 됩니다. 네, 자, 비커만 챙겨주세요. 비커만 챙겨주시고 네. 네, 그리고 43번 43번 저쪽으로 포장해주세요. 저쪽으로 포장해주시고 자, 그리고 다음 조 세팅 부탁드릴게요. 네, 안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굿즈이기 때문에 따로 챙겨가셔도 됩니다. 챙겨가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혹시 참가하고 계신 분, 참가 대기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드실 수 있겠다. 나라면 드실 수 있,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신 분이 있으면 나라면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한 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자. 아이고 힘들어. 아이씨. 네. 아이고. 이거 안경, 안경은 기념품이래요. 이제 비쇼, 비쇼다, 비쇼. 젓가락도 기념품. 아. 그래도 면은 다 먹었다. 그래도 난 면은 다 먹었다. 이게 이렇게 쓰면, 네. 뭐 이렇다고 해요. 이거 쓰고 있을까? 오늘? 한경기를 위해서 우리 뛰세요! 사상자수 한 명 전거 다 하신 분들 뛰세요! 여기 타임팩을 앞쪽으로 조금 더 모여주시고 여기서 우리 두줄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두줄로 이렇게 쓰고 있을 한번 써주시도록 할게요. 자, 뛰셔 다 보여주세요. 뛰셔 다 보여주세요. 네. 여기 한번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뛰셔 보여주시고요. 그냥 마시면서 먹을 거 그랬어? 아니, 면이 안 익었더라고. 그 컵 바닥에다가 네, 초성을 붙여놨더라고요. 비수 해당하신 분들 뭐 어쨌든 모여주시고요. 네, 다 모여주시고 뭐 자 비수 비수 두 명씩 보여주세요. 두 줄씩 두 줄씩 참가비 공 참가비 네, 저는 네. 사진 예약해서 공짜로 먹고 자 뭐 공짜로 참가 안 하신 분 계시네요. 다 참가 안 하시는 분들인가요? 라면 잘 먹었어요. 아, 안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공짜로 라면 잘 먹었어. 하나, 저도 하나신 거 있으신 거 아니죠? 되게 인상을 쓰고 저를 바라보셔가지고 네. 여기 안경 쓰세요. 네. 아 썼다 네, 안 써요? 다시 쓰고 있니? 아 나시? 네. 이거 썼었어. 맛있겠네. 그러면 그 비싼 돈을 왜 드리고 있을까요? 네.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아 괜찮은데 네. 자 근데 불편함이 조금 많이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날씨는 하고 나서 안경이 없는 선과 있었던 선의 차이가 많은가요? 두대 프로그램이나 좀 하고 올까? 두통이라는 거는 약간 그 날씨나 이제 그냥 아 그냥 물리적인 두통을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뭐 일할 때는 솔직히 일이 스트레스이지 안경이 그렇게 스트레스는 아니시고 아 그래서 아 근데 그 지금 아, 네, 저기 알겠습니다. 상황을 자, 좀 알려드리자면요 비쇼 보여주세요. 스프가 다 안 녹아. 이게 한 번에 한 번에 여러 사람 거를 그 다 이제 끓이다 보니까요 3분 동안요 스프가 안 녹고 면이 안 익어. 과자 먹었어요. 과자 먹었어. 어? 스프가 안 녹아. 자, 비쇼 다 먹으셨나요? 안경 다 차, 자, 잡아주시고, 안경들 다 체험해주시고. 네. 다음 비조래요. 라면을 빨리 먹게 돼 말고, 라면 먹고 나서 초성 맞추기 대회가 사실 보냄사의 진짜 의미이긴 하거든요. 근데 라면을 먹어보자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저 안경 쓰신 남자분은 안경 얼마 쓰셨어요? 네,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계신 분이요. 네, 그렇게 맞아요. 얼마 쓰셨어요, 안경? 10년이요? 에이! 그러면 이제 안경 벗었어요, 여자친구가 안 보이죠? 23년 써야지. 보이긴 뭐예요? 아, 정말 보이긴 내가 안경 23년 써가지고. 두 분 얼마나 만나셨어요? 반년. 반년? 6개월? 6개월 이제, 아, 네. 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년에 헤어진다. 네, 이거 게임 참가 안 하시나요? 따로 100만원 상품권. 배불리 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자, 비쇼 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비쇼 입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헤어진다. 자,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박수 한 번만 잘해주세요. 네. 네, 다시 위에 올라와주시고, 올라와주세요.
강좌 바꿀게요. 자, 참여하신 분들은 주제가 올라오셔서 안경을, 자, 안경이랑 이런 상품들을 전부 다 착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용해주세요. 네. 자, 그럼 아이고, 아이고, 저 사람 네, 잠옷으로 나왔어? 무조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자리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어머니, 네, 저희 보고 앉으셨고, 잠시만요. 네, 뒤에 지금 앞쪽으로 좀 저희가 와서 진행을 같이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앞쪽에 와서 여기 서주시고요. 네, 이 앞쪽에서 진행 같이 도와드려도 괜찮을까? 네, 앞쪽으로 좀 와주세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앞쪽으로 다 주시고, 자, 안경 불편하신 분, 네, 안경 불편한 스탭 여기 배치 좀 부탁드리게. 안경 불편하신 분 좀 먹방 추가로 더 해야 되나? 아, 요즘 어때요? 네, 혹시 안경 평소에 쓰시나요? 아,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행사이기 때문에 경기 동안 써주셔야 됩니다. 네, 네. 왜냐면 안경 쓰신 분들 대부분 그런, 네, 근데 이제 안경 쓰신 분들 가끔씩 이렇게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써주시고 부탁드릴게요. 네, 자. 자, 오.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다 되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여기 분은 원래 안경 쓰시나요? 그, 어, 뒤에, 아, 이거 도수님 상관이신가요? 아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쓰셨어요. 네, 앞뒤로 안경을 쓰셨어요. 앞뒤로 안경을 쓰셔가지고, 네. 자, 제가 준비를 하는 동안 인터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어, 네, 정말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사실 이분은.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건 오늘 저렇게 키가 크다고? 이러고 나온 거야? 언니가 이래요. 언니 어디 있어? 언니 언니한테 언니 잠깐 와봐요. 언니 아 잠깐 아까 처음 하신 분 아니에요? 어 잠깐만요. 지금 가족끼리 동물 타겠다는 뜻이에요? 어, 잠깐만요. 어 언니 이쪽으로 다가오세요. 왜 동생은 저런 걸 입히고 어, 본인은 예쁘니까. 그러니까 잠자면서 갑자기 라면을 먹는다라는 본인은 그냥 나는 예쁘게 라면을 먹는다 이거 아니야? 아니에요. 귀여워하는 게 맞잖아요. 아 귀엽게 먹는다? 본인은 그냥 왜요? 보면서 솔직히 좀 쪽팔리죠 동생이? 아니요 귀여워요. 네, 본인이 대리만족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패션을 타지 않고 난 동생을 통해서 패션을 타겠다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언니가 저럴 때마다 사진 찍어서 심지어 언니 보여줘. 저 사진 찍어서 분명히 저런다. 가족 단톡방 있어요? 가족끼리 단톡방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분명히 엄마 아빠 친구들한테 다 보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겠지. 나왔어 저런다 분명히. 그렇죠. 그 저 그런 언니죠. 약간 그런 언니. 아 그렇죠. 자기는 단톡 안 하는데 남은 반응시키. 어 약간 그래. 그렇죠. 자기는 관심 받는 거 싫어하는데 남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렇게 입으라서 그래. 근데 이렇게 나름 좀 그런데. 입으라고 해서 진짜 입은 이유가 뭐예요? 아니 처음에 그냥 평범하고 입으라 했는데 언니가 좀 특별한 걸 입어야 너가 패션 왕에서 뭐 이긴다 그래가지고 아 수염 바지 입어가지고 머리 막 네 저분이 언니 분이래요? 너 이러가지고 오늘 치아도 조금 오면서 막 입고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언니 창피해서 막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아 자기가 입으려고 혼자 도망간다고? 오 네네 네. 그래서 너무 반전과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본인이 이 패션을 만족해한다는 걸 본인도 고의를 보고 만족했죠? 네 그런 것 같아서 그건 됐네 너무 싫어한다 저 동생이 근데 어쨌든 왜 참가하게 됐어요? 그냥 언니가 그냥 안경을 원래 쓰시나요? 안 쓰시나요? 안 써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겠네요? 근데 언니가 안경 써가지고 알긴 해요 조금. 네 겪어보진 않았고?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준비되셨나요? 참가자분들? 네 제가 이제 물을 따르면서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분분들 물 다 따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절대로 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면 봐주세요. 정면 봐주세요. 네 밑에 있기 때문에 정면을 봐주세요. 네 어, 네 정말 같은 안경을 다 같이 쓰니까요 다 똑같은 사람 같아 보여요. 네 정말 약간 왜 그 군대 안 가시는 분도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 다 잘생겼던 분들 머리 다 밀고기 때문에 어 네, 나랑 똑같은 다 못생겨지지 군대 가면 그래봤자 나는 민방이야. 네 알겠습니다. 자 물 이제 저희가 따르고 있고요. 네 저희가 바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여러분, 정면 봐주세요. 정면 봐주세요. 안경 안 쓰신 분들도 정면 봐주시고. 자, 저분 다 주시고요. 아, 오늘 이거 풀 영상 채널에 올라갈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3분, 제대로. 야, 이러려면 유튜브 하지. 자, 3분 동안 저희가 이제 진행하러. 저 절대, 보시면 안 돼요. 보시면 안 돼요. 저 봐주세요. 저 봐주세요. 아, 이때 이런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안경을 처음 써보니까 어떠신가요? 원래 아예 한 번도 써본 거나 이런 적 없으신가요? 눈이 좋아요. 아, 눈이 좋아요? 눈 관리 되게 잘하셨나봐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신청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동네 사는데 이거 우리대공원 사이트 보니까 행사한다 그래서 한번 알아요. 평소에 뭐 안경에 대한 불편함을 그런 거 느끼는 그런 거 있으세요? 주변에 보면서도? 이거 겨울을 되면 네, 중계나 해야지. 그래서 되게 불편하게 나는 근데 이제 하지만 저 내가 직접 겪어보진 않았으니까. 네네. 네, 알겠어요. 혹시 저 안경은 내가 쓴다. 안경을 쓴다. 안경을 써서 지원했다. 손. 안경을 써서 지원했다. 왜 다 안경 안 쓰시는 분들이에요? 평소에? 안 쓰세요? 여기도 다 안경 안 쓰세요? 다 왜 오늘부터 1일이지? 여기도 다 안경 안 쓰세요? 아, 네네. 여기 손 안 드세요. 네. 안경, 어? 아, 그 안경 몇 년 정도 쓰셨어요? 20년? 그러면 안경 쓰고 라면 먹기 전에 이거 딱 처음 느꼈을 때 어떠셨어요? 반가웠어요. 왜 반가웠어요? 서로의 이렇게 안경 쓰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 정말 딱 습기찬 데 들어갔을 때랑 온도 차이 많이 났을 때 그런 게 서로 좋아가지고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아서 좀 반가웠어요. 오히려 약간 불편함보다는 이런 데에서 조금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다? 네, 예. 야, 따님이신 것 같은데 따님은 안경 안 쓰시고? 예, 안 써요. 그럼 왜 같이 나왔어? 왜 이렇게? 돈 때문 말고도. 컵라면 먹으러 나왔어요. 아, 어디 컵라면 잘 있어주세요? 솔직하고. 그건 아닌데 키 커야 된다고 웬만해서 잘 못 먹어요. 아, 왜, 언니 근데 그거는 키 문제는 딱히 아닌 것 같아요, 라면은. 네, 알겠습니다. 라면 안 먹였다고 키가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키 안 컸는데? 안경 이렇게 쓰다 보니까 되게 독특하셔. 어떤 분이 잘생겼어요? 어디, 이분이요? 정말, 지금 제가 실격 촬영을 안 될까요? 네! 되게 잘생겼어. 근데 영상 계속 찍고, 안경 쓰시나요, 언니? 안 써요? 여기도 안경 안 쓰시고. 지금은. 차라리 내가 더 잘생겼다, 이제. 아무도 안 쓰신 분들만 지금 보여드리고 계신데. 저 뒤에 안경 쓰고 계시지, 그죠? 한 번만 고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저러고 안경 잘 너무 예쁘게 잘 쓰셔가지고, 네. 자, 여러분, 준비해주시고요. 매력 준비해주시고. 자, 정면을 걸어주시고요. 10, 9, 8, 7, 뭐가 돼요? 6, 5, 4, 3, 2, 1, 시작하세요. 자, 좋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주시고요. 네. 와. 자, 여러분, 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말씀드리면서 초성이 보이면 됩니다. 초성이 보이면 되고요. 그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사실 저도 모르고 담당자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들고 먹어도 되는 건데. 아니에요. 그분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을 통해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네, 우리 여러분, 여기서 식사를 하시면 안 돼. 굉장히 여유롭게 지금 식사를 하고 계세요. 네. 가령씨, 여기서 점심 드시는 거 아니죠? 네, 라면. 응, 맞아. 라면 50원 정도 한 거, 국물 50원 밖에 안 해요, 여러분.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드셔보세요. 자, 초성이 불. 자, 네. 자, 써보세요. 자, 손들고 있어요. 1번, 자, 2번, 자, 네, 두 번 더 받겠습니다. 두 번 더. 자, 3번. 자, 마지막 한 번 더 받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알았어. 쓰세요. 화내지 마요. 자, 1번, 2번, 3번. 4번,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자, 마지막 한 번 더. 자, 한 번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탑! 자, 정 됐습니다. 1, 2, 3, 4. 다 안 먹어도 되는 거였네.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나 괜히 면 다 먹었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어떻게 되죠? 그거를 단어로 맞추셔야 되죠.
탈락이고요. 자, 아이고야. 자, 2번, 2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했지. 네. 한글로. 한글로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자, 비전 우승자는 바로 93년입니다. 네, 우승자는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라면을 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네, 여기까지만 와서 주시고요. 자, 93년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나와주시고, 나머지 참가자분들은 음식물을 버려주시고, 저희가 그리고 통에 불카를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저 준비해 주시고요. 시저 준비해 주시고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네. 자, 여기 아예 도자리를 풀어서 관람을 했지. 아, 네, 영화관이셔가지고, 네네네. 네, 자, 시저 교수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자, 저희가 이제 준비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물 좀 마시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경 가주세요, 여러분. 아, 안경 가주세요, 안경. 네, 안경 가져도 된대요. 가져도 된다길래? 이거 근데 언제 방송 소품으로 써야 되겠다. 한번 이 렌즈를 분석해 볼까요? 한번 리뷰나 해보자. 와, 지금 휴식 시간인 것 같으니까. 일단은 렌즈가 굉장히 두껍고요. 자, 그리고 나는 뭐 원래 나는 글씨 난시여가지고 뭐 이거 쓰나 뭐 똑같네요. 그렇다고 해요. 자, 저희 이제 다음 경기를 좀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 다른 분들 빠지면 내가 좀 앞으로 가야 되니까. 저희 인터뷰를 이제 참가자분들 한해서 한번, 참가자는 이제 충분히 인터뷰를 할 거니까 관객분들 한해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마이크? 네, 움직여주세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말고 지금 가운데 여자 두 분, 남자 한 분, 저쪽으로 마이크 한번 봐주세요. 네, 우리라고 외치신 분. 네, 어떠신가요? 네네네네. 네, 자, 네, 계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안경 쓰시나요, 세 분 다? 가운데 쓰시고, 앉으세요. 몇 년 쓰셨어요, 몇 년? 아니, 다. 지금, 쓰시는 분들. 아, 다음 주. 14년이요? 남자분은? 24년?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보다 길게 썼네? 그러면, 5살 때부터 썼다고 말씀하신가요? 아, 네, 그러면 어떠신가요? 이런 대회보면 어떠세요? 아, 이거 참가 안 하시나요? 참가해요. 참가해요. 몇 번이세요? 좋아요. 그러면, 자, 어떠세요? 라면 쓰면서, 안경 쓰고 라면 먹으니까 어떠셨어요? 한번 그런 게 있을 거 같아요. 아, 그래서 솔직히 맨날 닦고, 아니면 안경 벗고 먹거나. 근데 자, 옆에 친구는 안경 안 쓰신다고 하셨죠? 옛날에 썼다가 라섹 했어요. 라섹? 네. 라섹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라섹 한 지 5, 6년? 그러면 안경을 쓰고 안 쓰고에 대한 그 차이점을 알잖아요. 네. 어때요? 그 불편함이 많이 다르네. 아침에 눈 떴을 때도 선명하게 너무 좋아요. 아, 그게 너무 좋다. 뭐 막 안 다녀도 되고 그러기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주변에 안경 안 쓴 사람들, 사실 안경 쓴 사람 공감하기 힘든데, 네, 안경 이제 안 쓰시잖아요. 어때요? 공감대가 되게 조금 많이 무뎌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 좀 무뎌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이해는 되고. 자, 준비가 됐나요? 네, 좋습니다. 우유 준비 다 해주시고요. 우유 준비 해주시고.
이거거든요. 이안경. 이거 자, 그러면 바로 다음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으로 입장해 주세요. 자, 시청 입장해 주세요. 근데 이 안경 보니까 딱 그 백범이 썼던 자, 안경 같은데. 자유롭게 입장해 주시고 우리 스태프분들 헐 뭐야? 부탁드리게 시조 자유롭게 헐 의상 뭐야? 자, 시조 자유롭게 입장해 주시고요. 아, 안경 안 가져오신 분은 안경 받아 가시고요. 자, 쭉 올라가세요. 쭉 올라가세요. 자, 빈자리를 자유롭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빈자리를 자유롭게 채워주시고. 자, 빈자리 자유롭게 채워주시고요. 네, 자유롭게 서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시고. 자, 여기 지금 빈자리 모여있으니까 자, 빈자리 채워주시고요. 자, 빈자리 돌아가서 다시 채워주세요. 자, 빈자리 각자 다 채워주시고요. 네, 자리가 없나요? 자리가 지금 따로 가죠. 자, 잠시만요. 네, 시신입니다. 혹시 나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다 하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잠깐 저쪽 안내부스 쪽으로 저희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저희가 이제 저희가 많은 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자, 지금부터 네, 지금 혹시 다 장면화 되셨나요? 네, 저희가 조금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서 양해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자, 음악 이제 꺼주시고요. 지금부터 신발부터 물 바로 따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음악 꺼주시고요. 네. 자, 음악 하시면 음악 좀 줄여주세요. 자, 좋습니다. 저희 이제 인터뷰 정보 해드려야 할 텐데. 자. 아까, 자, 여기, 자, 거기, 자원 해보신 분, 경쟁자 생겼어요. 자, 이거 모자까지 써볼게요. 경쟁자 생겼어요. 자, 패션을 들으시는 거 맞나요? 아, 아니에요. 원래 이러고 입고 다녀요? 아니에요. 오늘 왜 이렇게 입고 왔어요? 아니요, 친구랑 같이 입자고 해서 입었어요. 여기 대회 나오려고? 네. 오, 안경 평소에 쓰시나요? 아니요. 어, 안경을 평소에 쓰나요? 어, 그러면 서로 어때요?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 막 안 해준다고 그런 거 있어요? 네? 안경 쓰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그런 거 있어요? 어지러워. 어, 서로 잘 배려 해주시고 있어요? 아니면 좀 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어요? 어, 저는 괜찮아요. 어, 되게 반지가 신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자, 자, 한번 지금 자 라면 물 다 떨어지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3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씩 이제 인터넷을 해보자고 했더니 혼자 오셨나요? 네. 이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네. 아, 원래 안경 쓰시나요? 네. 그러면 왜 이 대회를 참가하게 됐어요? 저 그 안경 쓴 그 포스터 모습이 저랑 너무 공감이 가서 참가하게 됐어요. 아, 그 라면을 먹으면서 이게 설이 낀 내 모습? 네. 아, 평소에는 그럼 되게 불편함 되게 많은데 아마 그 여자 사람이 아마 내가 아는 사람일 거예요? 이 대회 어떠세요? 이런 느낌? 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쓰는 사람한테도 공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멀리서 봤는데 원래 평소에 안경 안 쓰고 렌즈 끼시나요? 아니 안경 안 쓴 모습을 제가 보고 쓴 모습을 보니까 건강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여쭤보게 됐는데 자, 혹시 여기서 안경을 안 쓰신다? 저 안경을 쓴 거예요? 이 중에 다 안경 다 안 쓰시는 분들이세요? 네, 아 물어볼게요. 안경 자 아버님 한번 안경 안 쓰시는 거 안 쓰다 쓰니까 어떠세요? 불편하죠.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하죠. 안 쓰면 쓰게 되면 안 쓰면 자연스럽게 쓰게 되면 일단 안 쓰는 쓰고 다니시는 분들의 불편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지금 굉장히 국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 사실 평소에 왜 다들 평소에 네. 공부 안 하다가 한글날이라고 교과서를 보고 왔나 봐요. 이런 체제가 일단 행사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저기 정상인도 비정상인 안 쓰시는 정상인 함께하는 행사는 앞으로 쭉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이거 안경 쓴 사람 비하 바람인가요? 가장 취지에 맞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자 이제 1분 40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전부 다 정면을 향해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정면을 향해 바라봐 주시고 네, 자 이제 전부 다 정면 보셔야 돼요. 정면 보셔야 돼요. 자 안경을 또 쓰고 있다. 쓰고 있다 하시는 거 쓰고 있다. 네, 또 쓰고 있다. 아, 네. 안경 이제 두 개 동시에 쓰고 있는 거 어때요? 불편하지 않아요? 엄청 불편해요. 아, 네. 원래 그러면 어떠세요? 원래는 안경 쓰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행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5만 원을 따기 위한 좋은 행사라고 생각해요. 아, 네. 취지는 그런 게 아니네요. 네, 네, 여기 되게 힙해요. 100만 원. 안경. 여러분, 어차피 그 100만 원이 현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라운지 상품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100만 원이 현찰로 준다고 해도 재세공과금 22% 떼고 받아 안 해. 뭐 그래요, 니. 그래요, 니. 사실 100만 원 세금 떼고 받아야지. 아니, 라면 먹으러. 아, 라면 먹으러. 왜? 역시 식사를 하고 오셔야 돼요. 여기서 식사를 하시면 안 돼요. 계속 바로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래요? 저기 이따가 라면 잡아줄게 있는데 좀더 떠먹고 가지 뭐.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자, 10, 9, 8, 7, 6, 5, 4, 4, 3, 푸파 2,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유롭게 드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안경 벗겨주면 안 돼, 안경 벗겨주면 안 돼, 안경 벗겨주면 안 돼. 저렇게 먹다가 그거 된다? 네, 여러분, 아까 라면 먹어 내가 아까 먹어봤잖아요. 식사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상담 100만 원을 타러 오신 분들은 네, 여기 굉장히 치열해요. 거의 가정을 걸고 게임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아까 내가 저기서 먹어봤잖아. 아까 좋은 치즈 스프가 안 녹아요. 네, 스탑! 기다리세요. 1번 하는 건데, 자, 5번까지 진행해보세요. 5번까지 자. 근데 저거 스파 안 녹던데? 자,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안경 그대로 쓰고 주셔주시고요. 3분 남았습니다. 자, 자, 누가 먼저 손을 더 드실 건가요? 1번, 2번에서 정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3번 갑니다. 주선 여기서 다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다 나오면 안 되고요. 네, 3번 올게요. 3번. 잠깐 멈춰주시고. 자, 4번, 5번 나오면, 네, 4번 기다려주시고요. 마지막 한 번. 자, 마지막 한 번, 보신가요? 자, 마지막 하나 왔으면 카운터, 자, 좋습니다. 아, 네, 5번으로 끝내고, 자, 식사하신 분들 시작하시죠. 이제 바로 정답을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정답, 보셨나요? 자신 있으세요?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잠시만요. 그 시간, 네, 더, 맛있으세요? 아니, 여러분들 되게 치열해요. 근데 지금 저분 보니까, 스파 안 돌았어. 가서 하나에 100만 원을 주겠다.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나 먼저 손들었으니까 다 내가 이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굳이 물어보시라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아, 자, 정답도 저도 몰라요. 저쪽이 다 알기 때문에 정답을 한번 크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세종대요. 세종대요. 정답인가요? 세종대가 정답인가요? 확인해주세요. 세종대가 정답인가요?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 제가 바꿀 기회도 드릴게요. 확실해, 아니에요. 확실한 것 같아요. 오두막을 이거? 그렇게 없어요. 세종대가 정답입니다. 자, 126번은 동생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네, 126번은 정답입니다.
좌측으로 나가서 예, 해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우측으로 안경과 이런 것들은 챙기시고 빗고 라면 국물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네, 여기서 식사 끝나셨나요? 네, 이거 식사 끝. 여기는 와 말끔해. 다 드셨어요. 야, 나 이런 거 못 드셨어요. 아, 네,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네. 자, 오늘 조금만 조여 주시고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재밌으세요? 재밌으세요? 네. 어, 여기 아까 계셨던 분이시죠? 시작부터. 참가하신 분인가 아니면 안 참가하신 분인가요? 저 이제 들어갈 거야. 아니요, 네. 아, 아, 진짜요? 몇 조에서, 몇 조에서? 아, 아, 여기는, 아, 그래서, 아, 사실 지금 100만원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기분 뿌듯하죠? 아, 못하면 어떡해요? 아, 그래서 사랑으로 보답을 해주는 건가요? 아, 일단 하시면 자유로워, 여유롭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네. 자. 장갑은 장갑은 버려야 되겠다. 일단 장갑은 버릴 거고요. 계시고 참가자 대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참가 대기. 참가 대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자, 음악 조금만 줄여주시고. 네, 저희가 이제 원래는 50명으로 해서 한 조당 25명, 25명으로 저희가 문자를 각각 다르게 준비를 라면 했습니다. 라면 먹고 나니까 졸리다. 문제가 사실 저희가 이제 인원분들이 이제 섞이고 하면서 저희가 운동하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아쉬워야 될 거는 여러분이 본 최소의 한에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조금 달라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따로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컵라면 하단에 보이는 초성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것만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저 준비 잠시만요. 아, 라면 하나 사올까? 더 먹고 싶은데. 자, 저희가 이제 세팅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바로 입장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 입장을 진행을 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서 내가 살면서 안경 쓰는 거 말고 불편함을 좀 겪어본 거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경 쓰는 거 말고 불편한 거, 불편한 거. 아, 손 들어서 손 드셨어요? 네. 마이크 혹시 준비되나요? 아, 네. 자,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어떤 불편함이 있으세요? 아, 가까이 와서 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가까이 가기가 좀 그래요. 저거, 네. 어떤 불편함이 있으세요? 기대갔을 때 훈련 상황이었는데 파생방 훈련이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독면을 썼는데 너무 김선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원래 숨겨놨던 간식이 불러가가지고 막 숙일라면서 샤우팅하지. 아, 누가 방독면 했다가 간식 넣어놓으래. 그래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막 간식을 막 숨겨서 가야 돼. 방독면 가방에다가 간식 넣어놨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예, 김사님 때문에. 김사님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사실 생각하자면 본인 잘못. 생각에는 안경을 그 과자 숨겨놓고 보세요. 그 안 들켰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죠, 맞아요? 아, 네. 아니 누가 왜 방송면 가방에 과자를 넣래? 안경 쓰시나요? 네. 지금 안 쓰고 있는 중인가?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되게 뭔가 지금 바라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바라고 계신 것 같죠? 네. 용기 있게 척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경품 바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품 저희 접수처에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어떤 경품이 준비가 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경품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두 분이 참가자분이신데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자. 네, 이제 라면 준비가 되어 가고 있나요? 자, 입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쇼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쇼 입장해 주세요. 디쇼, 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 수많은 경품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좀 재미